예, 이번 시간에 재무회계 개념 체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무회계의 개념 체계란 회계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근거가 되는 지침입니다. 여기서 이제 지침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 지침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 도식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보고의 목적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계하면 재무회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회계의 목적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회계에 관계되는 내용에 이런 네 가지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첫 번째는 투자 및 신용 제공에 대한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을 할수 있어야 되고요. 재무회계의 내용이 예. 그 다음 미래 현금 흐름에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재무 상태, 경영 성과, 현금 흐름, 자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경영자의 수탁 책임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목적 달성을 위해서 다음에 내용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질적 특성 좌측에 보시면 해당되는 이 재무회계의 내용이 질적으로 우수해지기 위해서, 질적으로 좋아지기 위해서요, 질적으로 갖춰야 될 특성입니다. 이해가 가능해야 된다. 이게 전제 조건이고요. 예. 그 다음 그 세부 항목으로 모든 게 이해 가능해야 돼, 밑에 있는 거에. 먼저 이해가 가능해야 된다. 내용이. 그 회계 내용이, 예. 그 다음에 목적에 적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뢰할 만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교 가능이 돼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요소로 재무회계 결과물이 재무제표인데요. 여기에 대한 그 요소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런 것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을 하기 위해서요. 해당되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런 것들을 다 인식하기 위해서 이 질적 특성과 재무제표의 기본 요소, 이런 것들을 다 인식하기 위해서 먼저 기본 전제가 뭐냐면 회사가 있어야 된다. 그럼 그 회사는 계속 사업을 해 나가야 되고, 그 다음 일정한 기간별 보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내용물에 대해서는요, 자산부채 측정, 역사적 원가, 최초의 취득한 원가를 역사적 원가라고 그러는데, 그 취득한 원가로 측정을 해야 되고, 수익은 실현됐을 때, 비용은 수익과 관계돼서 대응되게끔 작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내용 완전 공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관습적인 내용도 좀 들어가 있는데요. 중요한 내용 위주로 작성이 돼야 되고, 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걸로 해야 되고, 업종별 관행을 인정을 한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좀 안정적으로 회계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전부 다, 이러한 내용이 전부 다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뭘 만들 때? 회계 기준을 만들 때. 그래서 이 회계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지침이 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회계 연구원들은 이 내용을 보고요. 이 내용에 최대한 만족하게끔 기준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잠깐 보면요. 질적 특성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먼저 질적 특성의 기본 전제는요. 예, 이해 가능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 세부 항목을 보겠습니다. 자, 질적 특성은 이제 주요 질적 특성과 기타 질적 특성으로 나누는데, 주요 질적 특성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눕니다.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으로. 목적 적합성은 해당되는 회계 정보의 내용이 의사결정의 목적과 관련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신뢰성은 이제 믿을 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목적 적합성의 하부 항목으로 목적이 적합하기 위해서는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잘못됐을 때는 언제나 확인해서 수정이 돼야 된다. 피드백 같이. 그 다음에 적시 제공돼야 된다. 적시성.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이렇게 있습니다. 세 가지가 목적 적합성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으면 목적이 적합하다고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계 기준에 이러한 내용들이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뢰성의 그 특성은요. 하부 항목은 표현이 충실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검증 가능성이란 그 정의가 매우 중요한데 동일한 경제적 사건이나 거래에 대하여 밑줄 긋습니다. 예, 동일한 측정 방법을 적용했을 때 여러 사람이 이걸 측정했을 때 다수의 독립적인 측정자가
유사한 결론에 도달해야 된다. 같은 결론에 도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지 믿을 만하다는 거죠. 검증됐다고 말할 수 있다 이거죠. 그다음에 중립성은, 마지막에 중립성 있는데,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갖추고 있으면 신뢰할 만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런 내용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갖추게끔 회계처리 기법을 만든 거죠. 그래서 재무회계 내용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이러한 것들이 재무회계의 질적인 내용이 된다는 거죠. 주요 내용이라면 기타 내용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비교 가능성. 비교 가능성은 회계 정보가 기관별 비교가 가능해야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비교 가능성에 의거해서 기관별 보고가 가능해야 되므로 비교 가능해야 되니까 정기 거, 단기 거그두 개를 동시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이 비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유사한 거래나 사건에 대해서 재무적 역량을 측정 보고함에 있어서 기관별 일관된 회계 처리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가상각 방법의 정액표라는 게 있죠. 정기의 정액법이라고 썼다면 단기도 정액법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가 돼야지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야지 감가상각비가 만약에 정기에 1,000원 나오고 단기에 1,200원 나왔다면 정액법 대신에 정률법 해볼게요. 정률법 이렇게 정액법은 항상 같은 금액이니까 예. 정기에 1,000원 나오고 단기에 만약에 800원 나왔다면 거기에 대해서 정기보다 단기에 감가상각이 더 조금 됐구나라는 것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이런 일관된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고요. 만약에 방법을 다른 걸로 바꿨다. 정기에는 정액법으로 하고 그럼 단기에는 정률법으로 해버렸다면 이 숫자를 봤을 때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비교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비교 가능성이 입각해서 회계 정보 관계되는 그 처리 방법에 일관된 처리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질적 특성을 갖추기 위해서 회계 기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좀 힘들었던 점은 뭐였냐면요. 예,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였어요. 그 충돌을 이제 상충이라고 그럽니다. 서로서로 이렇게 충돌하는 거. 그럼 얘네 둘을 동시에 만족하려고 하다 보니까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동시에 만족이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즉 목적 적합성을 따르다 보니 신뢰성이 떨어지고 신뢰성을 따르다 보니까 목적 적합성이 떨어지고 이러한 경우가 발생됐고요.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 지침이 어떻게 되었냐면 상대적 중요성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밑줄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상충이 일어나고 있는 거 예, 도표를 잠깐 보시면 자산은 결산 시에 이렇게 평가하라고 하는 자산이 있는가 하면 평가하지 말아야 되는 자산이 있습니다. 만약에 자산 중에서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자산이 있죠. 단기 매매증권 취득을 했을 때 1,000원 주고 취득했는데 이게 기말 결산 시에 만약에 1,200원이 됐다라고 그런다면 처분하지는 않았어요. 결산 시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고서에 1,000원짜리로 보고해야 되냐, 1,200원짜리로 보고해야 되냐 이런 게 이제 문제입니다. 1,200원으로 보고하는 거는 목적 적합성의 입장이고요. 1,000원으로 그대로 보고하는 거는 신뢰성의 입장입니다. 12월 30일 결산 시 현재 이 주식은 처분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건데 현재 취득했을 때 1,000원이고 지금 현재의 가치는 1,200원입니다.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이 재무회계 내용을 보고하는데요. 보고할 때이 12월 31일 보고 기간 말로 해서 보고가 되거든요. 그러면 1,000원짜리 보고해야 되냐, 1,200원짜리 보고해야 되냐 이런 게 문제죠. 지침에 따르면 이두 개를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 재무회계 개념 체계에 지침이잖아요. 개념 체계에 따르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데 이 동시에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1,200원으로 할지 1,000원으로 할지.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상충관계가 발생되면요. 여기에 대해서 상대적 중요성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회계 기준에서 공정가치. 즉 1,200원. 혹시 변동이 됐다면 그 변동된 금액으로 회계 처리하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해서는. 신뢰성 입장에서는 이거 1,200원으로 기록하면 안 되고 1,000원으로 기록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이 1,200원 주고 판건 아니잖아요. 이게 실현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게 미실현이기 때문에 이게 팔아야지 돈이 1,200원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지금 1,000원짜리가 다음 연도에도 떨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러는 거잖아요. 예, 결산 시에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주주들한테 보고를 하는 거지만 이걸 1,200원으로 보고하기에는 그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이쪽은 이거 시가로 보고하는 게 아니라 결산 시에 1,000원짜리로 보고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단기 매매증권 이쪽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상대적 중요성입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이게 더 정보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훨씬 더 유용한 정보가 되는 거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에 대해서요. 목적적 값성은 진행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고 있다면 공사 진행 정도에 맞춰서 매년 수익을 인식해야 됨. 공사를 장기 공사하고 있어요. 3년에 걸쳐서 공사가 진행된다 그러면 1년이 딱 지나면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1년까지 공사한 것을 갖다가 수익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게 목적적 값성이고 공사가 진행됐으니까 목적이 적합하죠, 말 그대로. 신뢰성은 그 공사가 진행되긴 했지만 아직 금액이 확정된 건 아니죠. 3년이 딱 돼야지 정확하게 확정된 거니까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목적적 값성에서는요, 이 보고서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이해 관계자가 필요하니까 중간에라도 회계 기간 중이라도 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신뢰성은 결산일에만 꼭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연차 재무 제표. 1년이 됐을 때만 작성해야 된다. 그 이유는 중간에 작성을 하게 된다면 그 내용이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 사업을 했는데 상반기에 사업을 못하고 하반기에 또 잘할 수도 있으니까 중간에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거예요. 이쪽은 정확한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고 이거는 바로바로 쓸수 있는 데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럼 개발과 관계돼서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요. 목적적 값성은 자산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뢰성은 이제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손과 관련돼서 목적적 값성은 내년에 대손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이 된다면 충당금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신뢰성은 대손 발생되지 않았으니까 결산 시에 대손을 갖다가 예측해가지고 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얘는 대손이 발생됐을 때만 그때 대손 처리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입장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업 회계 기준을 우리가 공부했을 때 대손상각은 뭘로 한다? 이걸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여기에 대해서는 개발비 중에서 자산적 가치가 있다면 자산 처리해야 된다라고 기업 회계 기준이 돼 있죠. 예. 이런 것들은 상대적 중요성에 따라서 회계 기준을 그 회계 기준을 이렇게 씀에 있어서 회계 기준을 이렇게 써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연구원들이 이 자료를 보고 최대한 참고로 해서 이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지침에 있는 그 개념책 계속 보시면, 기본 가정이라는 게 있었죠. 회계의 기본 가정, 즉,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 회계 공준, 다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기업에 대해서는요, 기업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 기업은 거래를 발생시키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회계 단위라고 그랬죠? 회계 처리하기엔 단위. 회계 처리하기엔 단위로 기업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회계 개념 체계에 당연히 이 기본 과정이 있어야죠. 기업은 있어야 된다. 단그 기업은 독립적이어야 됩니다. 독립적. 그다음에 그 기업은 계속 사업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게두 번째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뭐라고요? 재무회계 개념 체계. 이렇게 좀뭐 배우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재무회계 개념 체계고 이 개념 체계가 단어가 어려우면 회계 기준을 써 나가는 데 있어서 근거가 되는 지침이다. 이러한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회계 기준을 썼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있다는 전제하에 그 회사 두 번째 계속 사업을 해 나간다. 이런 가정을 만든 거고 사업을 해 나가니까 그 거래를 어떻게 적어야 될지를 기준에다 구체적으로 썼던 거죠. 계속 사업을 해 나간다는 그 가정을 깔아야지 거래가 발생되면 그 거래를 기록하는 그 내용을 써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제는, 즉, 이 부분이 중요한데, 경영활동을 청산하거나 중대하게 축소시킬 의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산 요구되는 상황도 없다고 가정한다. 이런 거죠. 사업을 해나가는 회사는 계속해 나가는 거다. 회사가 언제든지 폐업을 할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만약에 전제에 들어가 있다면 그 기준을 정하는 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뭐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이런 거써 나갈 수 있을까요? 네. 그 다음에 감가상각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그 감가상각 방법을 써 나가는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회사는 망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해 나간다. 그런 전제가 있다고요. 물론 회사는 청산하긴 하겠지만, 네. 이런 전제를 깔고 기준서를 썼다는 거예요. 이게 지침입니다. 지침.
그 다음에 일정한 기간이 되면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가정으로 한다. 그래서 이러한 일정한 기간별로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산이란 걸 보고기간 말에 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간별 보고의 과정이 있어야지 그 회사가 어떻게 사업을 해 나갔는지 이해 관계자가 알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일정한 기간별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 정보가 적시에 필요할 때 이해 관계자한테 전달되게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산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해 관계자는 이 내용을 더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좋은 회사인지 나쁜 회사인지 이런 걸 이제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별 보고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재무제표의 체계에 대해서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런 것들을 말하고 얘기하고 관계되는 보고서를 또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언급한 내용을 잠깐 보면 좀 알고 있으니까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 상태표,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손익 계산서,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현금 흐름표, 자본의 변동 사항을 나타내는 자본 변동표, 나머지 이제 주석과 부속 명세서. 이러한 것들을 재무제표라고 하고요. 이러한 재무제표를 통해서 제공해주는 정보가 다음과 같다. 즉, 화폐 단위로 측정된 정보를 주로 제공하고, 화폐 단위입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과거에 발생한 거래나 사건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며, 거래의 정의가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변화가 생겼을 때, 그렇죠?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장부에다 써라라고 그러니까 그 내용은 대부분 과거의 내용입니다. 근데 일부는 추정에 의해서 미래에 대손이 얼마 발생될 것이다 이런 추정치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 기업 실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산업 또는 경제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죠. 이게 특정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제공하는 거. 하지만 산업 전체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특정 기업에 대한 그 내용을 썼기 때문에. 이런 건 한계라고 할수 있어요. 이런 것을 제공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침이기 때문에요. 지침이기 때문에 거래가 발생되면 그 거래를 장부에다 쓰고 그 장부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말을 해주고요. 이게 질적 특성. 이러한 거래를 쓰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걸 말하고. 그 다음에 기간별 보고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재무제표에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 이런 것을 정보 제공으로 받게 된다. 이거죠. 정보 제공으로 받게 되는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 재무 얘기를 해야 되는 그 목적과 관계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좀더 거기 있는 내용을 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인식에 대해서 좀 나오는 게 있어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인식에 대해서 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산에 관계에 대해서 다음 상황이 발생되면 자산을 인식해서 장부에다 써라.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미래 경제적 교육에 기업 실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측정 속성에 대한 금액이 실현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자산으로 인식한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부채는 현재 업무를 미래 이행할 때 경제적 효율성에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실현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부채로 인식해야 된다. 그러나 뭐 일반적으로 미시행 계약에 따른 의무는 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수익의 인식에 대해서는 경제적 효익이 유입됨으로써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고 그 금액을 실효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수익을 인식해야 된다. 수익은 실현될 거나 또는 실현 가능한 시점에서 인식을 해야 되고 그 가득 과정이 완료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용에 대해서는요, 경제적 효익이 사용 또는 유출됨으로써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감소하고 그 다음에 부채가 증가하고 그 금액을 실효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경제적 효익이 수익 활동에 소비되었을 때 또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감소되거나 소멸됐을 때 비용을 인식하는 되었을 때 비용을 인식하는 시점으로 본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론편에 좀 이론 문제 나왔었잖아요. 그 이론에 나온 것들이 바로 이 개념에 대해서 잡은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재무회계 개념 체계라고 그러고요. 이 내용들이 바로 지침이었다는 거죠. 이런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한 겁니다. 학습을 할때 이제 회계 공부가 끝났기 때문에요. 재무회계가 끝났기 때문에 이 개념 체제를 이해하는데 좀더 이해가 많이 되실 거예요. 처음 회계 공부하는 사람한테 이걸 설명받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회계 공부가 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보통 이제 개념 체계에 대해서 학습을 해야 되고 이 개념 체계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아, 이러한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공부를 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